네, 안녕하세요. 고경표입니다. 바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으면 더 기분 좋은 말, 귀엽다 vs 멋있다. 호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어떤 쪽이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멋있는 게 좋겠죠. 네,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갔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남친짤로 유명하신데 누가 찍어주시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뭐 남친짤이라는 걸로 유명하다는 걸 처음 듣는 얘기라 감자별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제가 셀카로 찍을 때도 있고 주변에 친구들이 찍어줄 때도 있고 매니저,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우리 개인 팀 친구들이 찍어주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룡영화상에서 춤추시는 오빠 모습 다시 보셨나요? 팬들 반응도 직접 보았는지 인스타로 그 짤들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그냥 영화제를 즐기고 싶었고 상의 유무를 떠나서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이라 주변 동료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내재된 마음 속에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시상식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다들 그냥 있는 그대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흥부자이신가요? 직호와 평소 친분이 있는지 뭐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고 또 항상 불행할 수만은 없고 그 순간순간에 제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아요. 잘 표현하고 싶고 많이 느끼고 싶고 직호랑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시상식장에서 반가웠고 그 친구의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멋진 공연 보여줘서 고맙고 뛰어난 표현력으로 짐 캐리가 생각난다는 팬들의 이야기가 많다. 고경표의 뮤즈는 다채로운 표현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표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롤모델로 삼았던 배우는 히스레저인데 종종 제가 코미디 장르의 어떤 영상 매체들을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짐 캐리라는 대배우와 또 비교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커넥트 촬영 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커넥트에서는 제가 좀 살인을 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계산된 촬영 속에서 누군가를 해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사람을 옥상 난간에서 집어 던질 때 떨어지던 상대 배우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고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커넥트는요 커넥트라고 하는 신인류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수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서 안구를 적출당하게 되는데 적출된 안구를 이식받은 오진섭이라는 인물과 시야가 공유돼요. 오진섭은 살인마고요. 살인을 하는 준비하는 과정들을 공유된 시야로 공수라는 인물이 알게 되면서 그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배역 중 나랑 가장 성격이 비슷하다 싶었던 캐릭터는 혹은 정반대 성격의 캐릭터는 싱크로율에 대해서 많이들 그동안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와의 싱크로율보다는 그 인물로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정반대의 성격 캐릭터는 아무래도 그 이번에 커넥트에서 사람을 해하는 인물로 나오는 오진섭이라는 캐릭터와는 닮고 싶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빠의 현재 뇌구조가 궁금해요. 사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휴식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안에 여행도 있고 뭐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도 있고 다이어트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뭐 항상 빼놓을 수 없고 또 가족 같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차기작으로 내정된 작품에 대한 고민도 뭐 이건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고 제가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혼자 자유롭게 여기저기 걸을 때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머릿속에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큰 건 쉬고 싶어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커넥트 배우들의 케미는 어땠나요?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작품을 하던 터라 단체로 모여서 리딩을 한다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씬을 디벨롭 시켰고 감독님의 디렉션 아래에서 저희는 최대한 자유로우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게 작품 안에 잘 녹아들었길 바라고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묘한 재미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오빠 많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네,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행복한 게 뭘까라는 생각 많이 하고 얘기 나누는데 행복을 느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친구들끼리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를 느끼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바자 1호로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도 여러분들께 즐거운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경표였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